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쉘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정렬은 도널드 쉘이라고 하는 컴퓨터 과학자가 만든 정렬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쉘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쉘 정렬은 기본 시간 복잡도가 5의 order n 제곱입니다. 그래서 별로 order n 제곱이면 별로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최악의 경우고요. 평균적으로는 제법 좋은 성능을 보이는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것은 쉘 정렬이지만 쉘 정렬을 알기 위해서는 삽입 정렬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삽입 정렬을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쉘 정렬과 삽입 정렬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 정렬입니다. 삽입 정렬은 정렬되지 않은 배열이 있을 때요. 이 정렬된 구간을 한 칸씩 늘려가면서 전체 구간을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막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혀 정렬되지 않은 배열이 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있는 첫 번째 숫자를 우리가 정렬된 구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정렬된 구간이라는 것은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서로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숫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9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숫자들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렬된 구간을 한 칸씩 늘려주어야 하는데요. 이 구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있는 이 숫자를 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키는 3입니다. 그래서 3을 앞쪽에 넣어서 정렬된 구간에 넣어서 정렬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9의 앞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 앞에 9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3, 9 이렇게 두 개가 정렬이 되어서 정렬된 구간의 길이가 2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칸이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숫자 7을 넣어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이 키가 되고요. 7을 넣으면 3과 9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정렬된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늘려봅니다. 이제 이번에는 1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1을 키로 해서 1을 위치를 잡으면 3 앞에. 그래서 1, 3, 7, 9 이렇게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8을 키로 해서 또 한번 정렬을 하면 1, 3, 7, 8, 9 정렬된 구간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지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를 넣고 1, 2, 3, 7, 8, 9그 다음에 4를 넣고 1, 2, 3, 4, 7, 8, 9 예, 마지막에 하나 남은 5를 집어넣게 되면 예, 1, 2, 3, 4, 5, 7, 8, 9 이렇게 정렬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 쉽죠?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서 정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책이 여러 권이 쭉 늘어져 있는데 이 책을 정렬을 하기 위해 순서대로 쭉 정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새로 한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빼가지고 어디에 넣을 거냐? 집어넣고 또 빼서 집어넣고 빼서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정렬된 상태의 그런 책들이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삽입 정렬은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되네라고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제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과연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보았던 슬라이드와 거의 똑같죠. 이 정렬된 구간, 정렬되지 않은 배열이 있을 때 정렬된 구간이 처음에 9 하나입니다. 여기에 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집어넣는 과정을 아까 그냥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어넣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3을 키로 잡고요. 키를 가져와서 비교를 합니다.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비교를 해서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비교를 하면 되죠. 3하고 9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3이 더 작다. 그러면 9의 위치를 뒤로 한칸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9가 한번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이 나오고 뒤에 9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번엔 7이죠. 7을 빼가지고 다시 넣고 이제 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또 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칸 뒤로 밀리면서 9가 한번 복사가 되는
복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1을 빼가지고 넣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비교를 해요. 자, 비교하니까 이거 한번 비교를 했죠. 아, 여기다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뒤쪽으로 하나씩 복사를 하게 됩니다. 3도 한 칸 미루고, 7도 한 칸 미루고, 9도 한 칸 미루고, 복사가 3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8을 또 넣어야 되는데 9가 또 복사가 되니까 복사가 한번 이루어지고요. 자, 2를 집어넣을 때 좀 심각합니다. 네, 4개나 복사를 해야 됩니다. 4개를 복사해서 뒤로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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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한 칸씩 미루어야 됩니다. 네, 이게 로드가 제법 커지는 거죠. 네, 그 다음번에 4를 넣을 때도 3개를 옮겨야 되고요. 5를 넣을 때도 또 3개를 또 옮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삽입을 한번 할 때마다 이후 값들이 모두 한 칸씩 밀리면서 값의 복사가 매우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된 구간을 한 칸 늘릴 때마다 최대 n번의 복사가 발생하게 되고요. 최악의 경우 n제곱회. 네, 그렇죠? 이제 복사가 총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삽입 정렬을 해서 복사가 적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데이터가 거의 정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데이터가 지금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뒤로 계속 밀리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뒤로 미루는 것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쉘 정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쉘 정렬은 삽입 정렬과 유사한데요. 이거를 중간에 갭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하게 됩니다. 지금 93718245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정렬을 할 때 먼저 갭이 3이라고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칸을 두 칸을 띄워가지고 9가 들어가고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점프해서 이제 요 9, 1, 그 다음 다시 세 칸 가서 4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서브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렬에서 또 이번에는 한 칸 옆으로 한 칸 쉬프트해서 3, 8, 5 요 세 개를 가지고 또 정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옆으로 가서 2, 7, 2 이렇게 또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갭이 3일 때 이렇게 정렬을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갭이 2일 때 또 정렬을 하고 갭이 1일 때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cost find. 그래서 좀 처음에 대충 하다가 대충 좀 대략적으로 정렬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자세하게 정렬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정렬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엔 띄엄띄엄 정렬을 하다가 이거를 점차점차 줄여가면서 삽입 정렬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삽입 정렬을 반복한다는 거는 여기서 선택된 값들이 있죠. 9, 1, 4 요거를 기준으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삽입 정렬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갭이 3일 때 1, 원래 9, 1, 4였는데 얘가 1, 4, 9로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3, 8, 5가 3, 5, 8로 정렬이 됐고 그 다음에 7, 2가 2, 7로 정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렬된 것들을 다 합하면 다 하나로 만들면 이렇게 1, 3, 2, 4, 5, 7, 9, 8로 완전히 정렬이 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작은 숫자가 앞에 오고 큰 숫자가 뒤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갭이 3일 때 일을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갭이 2일 때 다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2라는 것은 이렇게 한 칸씩 띄엄띄엄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1, 2, 5, 9, 그 다음에 3, 4, 7, 8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을 선택된 것들에 대해서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놀랍게도 이미 정렬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2, 5, 9가 이미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1, 2, 5, 9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3, 4, 7, 8도 네,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합산을 하면 1, 3, 2, 4, 5, 9, 7, 8 이렇게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갭이 1일 때 정렬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앞서는 1, 3, 2, 4, 5, 7, 9, 8이었는데요. 요거를 갭이 1일 때, 즉 띄우지 않고 연속된 상태에서 삽입 정렬을 진행을 합니다.
제비 1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삽입 정렬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렬을 하면요. 이렇게 결과가 1, 2, 3, 4, 5, 7, 8, 9로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 제가 이제 정렬이 된 거를 적어줬어야 되는데, 이쪽에 정렬이 안된 상태로 그대로 적었네요. 이걸 정렬하게 되면 바뀌게 되니까요. 1, 2, 3, 4, 5, 7, 8, 9. 지금 누가 바뀌어야 되죠? 2, 3이 바뀌고 9, 8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쉘 정렬에서 삽입 횟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처음에 갭이 3일 때 지금 삽입과 그리고 복사 횟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9, 1, 4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1을 넣고요. 1을 넣을 때 삽입이 한번 벌어졌죠. 1,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1, 9인 상태에서 4를 다시 넣었는데 두 번째 칸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 4, 9가 되면서 다시 삽입이 한번 더 일어나고 또 복사도 한번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삽입 두 번, 복사 두 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에 3, 5, 8. 이 경우에 3, 8, 5였죠. 그래서 이거를 삽입 정렬을 하게 되면 5가 앞으로 오고요. 8이 밀려납니다. 그래서 삽입도 한 번, 복사도 한 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2, 7, 2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삽입 정렬을 하게 되면 바뀌어가지고 2, 7로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삽입 한 번, 복사 한 번. 이렇게 다 합치면 지금 첫 번째 갭이 3일 때 4, 4번의 삽입과 그리고 4번의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갭이 2일 때는 지금 이미 다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복사도 없고 삽입도 없습니다. 그럼 갭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갭이 1일 때는 지금 2와 지금 3과 2가 바뀌어야 되죠. 3과 2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1이 들어오고 그다음 3이 들어오고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다음 2가 들어오면서 2가 앞으로 오고 3이 뒤로 밀려납니다. 1, 2, 3이 되고 그다음 4가 되고 5가 되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진행이 되죠. 7이 되고 그다음에 9가 되고 8이 들어올 때 9보다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9가 한번 복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삽입 두 번에 복사 두 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갭이 3일 때 삽입 4회, 복사 4회, 그리고 갭이 1일 때 삽입 2회, 복사 2회, 이렇게 삽입 6회, 복사 6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삽입 정렬에서는 어땠었을까요?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보시면 처음에 3을 넣으면서 삽입 복사 한 번씩, 그 다음에 7을 넣으면서 또한 번씩, 1을 넣으면서 복사가 세 번이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을 때 보시면 복사가 네 번이나 이루어져요. 누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누적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5까지 다 넣게 되면 총 삽입이 7회, 복사가 16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쉘 정렬에서는 6으로 끝나는데 삽입 정렬에서는 7회 그리고 16회로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콜스트파인 전략으로 처음에 띄엄띄엄 정렬한 다음 점점 갭을 줄여가면서 세밀하게 정렬을 할때 정렬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시간 복잡도가 제법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3, 2, 1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3, 2, 1로 하지 않고 3, 1 이렇게 또할수 있고요. 이게 길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짧은 배열인데 좀더긴 배열,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이다, 200이다, 1000이다 이렇게 되면 콜스라고 했을 때3 우리가 하면 이게 콜스가 아니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며칠로 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줄여가느냐, 맨 처음에 100으로 우리가 갭을 100으로 놓고 정렬을 했다. 그 다음에는 50으로 반으로 줄여서 하겠다. 그 다음에 25로 줄여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략을 짤 수도 있겠고요. 이것을 홀수로 할 것인가, 짝수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적화했을 때, 최적화하게 되면 평균 시간 목적도를 획기적으로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 다루진 않고요. 이렇게 쉘 정렬의 기본 개념, 콜스트 파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잠깐 쉬셨다가 다음번에는 실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